안녕하세요. 저는 라스베가스 헨더슨 지역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에리카입니다. 4월달 부동산 수치를 종합해서 현재 부동산 현황이 어떤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짧은 영상 준비했습니다. 4월달 라스베가스에서 판매된 주택 가격의 중간 가격은 31만 불로 작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COVID-19의 영향으로 새로 나온 리스팅이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4월 달에 새로 나온 리스팅은 2,563개로 작년 대비 41.8% 하락했습니다. 4월 달 부동산 거래량 또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클로즈 세일 1,888, 작년 대비해서 34.4% 하락했습니다. 집이 판매되고 있는 평균 날수는 38일로 작년보다 8일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켓이 바이어에게 유리한 마켓인지 셀러에게 유리한 마켓인지를 알수 있는 먼슬리 서플라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를 보실 때4 이하이면 셀러에게 유리한 마켓이고 수치가 6 이상이면 바이어에게 유리한 마켓입니다. 2.5 months라고 나와 있는 이 의미는 지금 현재 저희가 마켓에 가지고 있는 리스팅에서 더 추가가 안될 경우 이 모든 집을 파는데 2개월 반 정도가 걸린다고 설명을 해주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 아직도 셀러에게 유리한 마켓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기지 이율 같은 경우는 3.23%로 전달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지금 이 이율은 30년 기준이고요. 만약에 15년 모기지를 하시면 크레딧이 좋은 분의 경우 2.77%까지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미국 전체적인 셧다운으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아직까지 가격에 대한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foreclose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뱅크로 넘어가는 집들이나 숏세일을 해야 되는 집들이 아예 마켓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집들은 6개월에서 심지어는 한 1년 반까지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게지 페이먼을 내기 힘드신 분들한테는 지금 모게지를 유예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각 은행에서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정확히 부동산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약간 이른 시기이고요. 제가 5월 달 수치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스베가스 헨더슨 지역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연락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리카였습니다.